보통 대통령이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지혜로운 사람? 권위? 일단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 대통령. 그게 딱 떠오르네요. 좀 배워라. 뭐야? 뭔지도 모르지. 준비해왔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지금 생각난 거야. 뭐야 뻥치고 있네. 그 나라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일종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통령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대통령은 뭐 한 나라에 뭐 좀 높고 좀 다가가기 힘들고 좀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가 생각할 정도로 좀 현실성 없는 멀리 있는 사람 같아요. 네 존재하지. 그럼 혹시 평소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사실은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 역사를 겪어왔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 인종차별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브리를 따졌을 때 을의 위치에 있던 흑인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소수의 입장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인권적으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신경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해맑게 웃으시고 유머 감각이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되게 친근감 있고 국민들과 잘 어울리고 되게 인터넷에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보 같은 게. 호감이 되게 많이 가는 이미지. 일단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아닌가. 왜? 내 의견을 말한 건데. 이유는 이제 서민들하고 뭐라 해야 되냐 이거. 국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레젠트. 프레지던트. We joke about tensions between. I want to close on a more serious note. You know, I often joke about tensions. Please join me here tonight. 아 이거 봤던 것 같다. 야 근데 아직도. 아 분노 역할을 하시는. 반성도. 반성. 아 미국 코미디언이네 진짜. 와. 세네. 어떻게 일어나지? 아 이거 속마음에서 말하고 싶은 말인가? 근데 이거 무슨 장소예요? Hillary will have to raise huge sums of money too. Oh yeah. Khaleesi is coming to Westeros. 칼리시가 누구지? 부인인가요? 그녀가 누구야? 몰라. 몰라. 그냥 봐라. 난 어려워. Okay, it's a. Okay, I think I got it, bro. 사진 막 찍고 진지하면서 막 긁거든. 좀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이렇게. Look at my anger trans. 아 부인한테 부인한테 가서. 우리나라에서 이카면은 거의 완전 뭐라 해야 되지 뭐. 귀싸대기 맞는 거 아니야? 거의 뭐. 뭐 3대를 멸할 정도지 뭐. 영상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충격? 아 일단 오바마가 위대하다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해주는 영상? 이래도 되는 건가 계속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니 이런 거 보면은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너무 이렇게 진지한 자리여서 딱딱해가지고 막 정말 맞아, 긴장해서 맞아, 맞아. 막 뉴스 볼 때도 그냥 이거는 이제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정치를 다루고 있네. 재치 있다. 일단은 제일 먼저.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문화나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이런 형태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없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뭔가 저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대통령이 연설한다거나 뭐 어디 뭐 정치적인 얘기 뉴스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절대 안 보거든요. 재미없어서.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뭔가 더 친근하게 대통령이 무엇을 말하려는지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관심도 더 생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이나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좀 힘들다고 봐요. 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니요. 아, 이 정도 나오려면은 거의 한번 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럼 나가요. 지원을 해. 야, 돈이 있어야 돼, 이것도 임마. 돈 없어도 할 수 있어. 안 돼. 안 돼? 돈 얼마 내는지 아나. 아, 그래? 이 상태로 지속이 되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 변화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어떤 응어리가 움직이지 않을까. 한국 정세에 안 맞는지 않나. 일단은 한국이 일단 분열국,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백인에 대한 말했던 것 같은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화낼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개인의 결국에는 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 사람 마음 차이 아니에요? 사람 성격 차이? 미국 사람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유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바마가 다른 대통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초의 흑인 대통령. 흑인 대통령으로서 흑인들이 원래 이렇게 좀 위트가 많거든요. 좀 장난기 있는. 흑인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대화도 못하면서 무슨. 아니 이게 영상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봐도 백인들보다는 흑인들이 더. 흥이 넘치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막. 오바마는 가장 오바마스러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힙합이라던가 농구라던가 어떤 그 어떤 블랙 컬처, 즉 저는 그거를 가장 절 잘 접목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환호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불가능하죠. 차라리 오히려 저희 같은 세대한테는 그렇지. 되게 신선하고 다가가기 좋고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보호해주는 리더거나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봤거든. 아 그치. 내가 그걸 말하려고 준비해왔는데 그걸 지금 말하래? 진작에 말하는 거야. 이제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평소 이제 생각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딱히 뭐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굉장히 오바마가 위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바마는 원래 이런 이미지라는 게 알고 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잘 들어주고 소통 잘하고 항상 자기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먼저 보여주고. 링컨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실현하는. 근데 그 말이?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아 그게 링컨이야 하는 말이야? 링컨 자동차인 줄만 알지 니는. 뭐 국회나 이제 대통령들이나 그런 것 이랑 이제 이런 미국 사회 정치랑 비교해보면 어떤 것 같아요? 뭐 대만도 마찬가지라서 되게 익숙해. 대만에서도 싸우고 사람도 때리고 그러는데 사람들한테 좀 더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알려 더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받아들이려 하질 않아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단정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단정을 짓고 싶어 해요. 본인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대로 그 사람을 단정 지어버려요. 맹목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만 고집을 해요. 완전 정반대? 보수와 리더의 차이. 계속 말하네. 맞잖아.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리더죠. 이끌어가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2선까지 성공했는 거 보면은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는 거. 이거는 뭐 대단한 거지.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하는 사람마다 욕을 먹으니까 원래 잘해도 욕먹는 게 대통령인데 오바마는 얼마나 잘했단 소리입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바마한테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그런 게 있다면. 오바마 대통령한테요? 존경한다고. 정말 진심으로 리스펙한다고. 나중에 TMC 가실 때 그 루터 그 개그맨보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영어 공부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딱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